스타일이나 머리 스타일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자, 김호영 불발됐습니다. 리바운드 가져오는 모비스. 빠르게, 네, 빠르게 가야 돼요. 달려가고 있습니다. 왼손 레이업 성공합니다. 김건아. 네, 지난 경기에서도 김건아 선수가 9득점 5어시스트. 그래서 이준영 선수가 최선을 다해서 강민재 선수를 막고는 있습니다만. 자, 조금 거범이 있어 보였는데, 자, 김호영 선수가 LG의 첫 득점을 올렸습니다. 김건아 노력 패스 강민재입니다. 네, 오늘은 김건아와 강민재의 호흡이 굉장히 돋보이네요. 네. 아, 강민 점수는 6점 차. 김호영의 드리블 외곽 스텝백 이후에 자, 두 점을 또 한 번 더 했습니다. 네, 지금 샷을 놓쳤거든요. 네. 좀 나중에 이러한 나비 효과가 어떻게 다가올지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강민재는 놓치지 않습니다. 네. 안 왔는데요. 네. 자, 김호영 선수의 클린샷이 있었는데 그 전에 오펜스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아, 저라면 공격하는 입장에선 좀 아쉽죠. 네. 자, 우선 강민재 선수의 활약 지고요. 김건아 강민재에게. 오! 강민재. 오늘 이 장면만 거의 한 3번, 4번. 아무래도 LG는 강민재가 골밑에 있기 때문에, 네, 안쪽으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김건아 선수가 흔들면서 이제 수비를. 자, 배민수 선수와 강민재가 골밑에서 공격 리바운드를 계속 가져와주고 있고요. 아, 지금도 김건아의 패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까지 팀의 중요한 역할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프타임에 공격 리바운드 가져왔고요. 정찬빈의 패스. 자, 우선 밖으로 빼줬는데요. 김호영의 스틸. 김호영 속공이에요. 김호영 먼저 넣습니다. 자, 김호영 빠른 스포커 체어도 했습니다. 지금도 김호영이 패스 줄기를 읽어냈어요. 네. 확실히 LG의 템포를 조율합니다. 스크린 이용하면서 돌파 시도 던졌는데요. 엔드원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지금도 김건아 선수가 패스 줄 곳이 없자 직접 드라이브를 시도했거든요. 네. 이 템포를 죽이는 드리블이 상당히 좋네요. 자, 타이밍을 뺏는 움직임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김건아 한번 선수. 네. 네, 표시를 한번 해봤어요. 오, 이승윤 선수의 육발이 선언됐고요. 네, 지금은 조금은 잡는 모습이 있었죠. 심판의 반응보다 조금, 네, 더 빨라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네. 이번 선수 이 장면에 네. 네, 머리를 감. 자,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재차 슛을 시도했지만 매드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준영 두 명 사이 비집고 들어가면서 해결했습니다. 이준영. 네, 모비스의 강민재. 자,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재차 슛을 시도했지만 매드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준영 두 명 사이 비집고 들어가면서 해결했습니다. 이준영. 네, 모비스의 강. 네. 이준영 선수의 후반전 활약이 정말 돋보이는 모습들이고요. 전반전에는 강민재 선수에게 조금 고전을 했었는데, 네,